여러분 환영합니다. 자라나는 새싹처럼 여러분도 무럭무럭 성장하시길 기원하며 새싹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UI실 UX팀에 입사하게 된 이현영입니다. 스토브 인디에 새롭게 조인하게 된 함동성이라고 합니다. 로스트아크 시나리오 기획팀에 입사하게 된 윤정민이라고 합니다. 입사한 지 몇 분 정도 되셨나요? 5분 정도. 5분 정도? 10분 되지 않았을까요? 입사한 지 이제 한 5분 정도 되었죠.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개인기요? 개인... 아, 당연히 없죠. 아쉽게도 없어요. 그렇다면 개인기로 삼행시 부탁드려요. 개? 개인적으로. 인? 인생은. 기? 기발하게 살아야 한다.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죄송해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모바일 RPG 게임을 만들었고요. UI, UX를 계속 해왔습니다. 광고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주로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스토리 기획을 맡고 있었고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졸업을 했는데 전공은 뇌인지공학이라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연구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운 부분도 있다고 그러고, 원래도 많이 듣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샌드박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프로젝트가 오픈이 된다는 걸 알고, 이런 커다란 게임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곳에서 시나리오를 쓰면 정말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공고가 뜬 걸 봤었고,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해봤지만 가장 게임에 진심인 회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가 했었던 업무에 대해서 잘 이 포인트별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정리된 포인트와 지금 뽑고 있는 포지션의 접점?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다른 꿀팁도 있을까요? 뭔가 기획을 하면 본인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에 부풀어서 이것저것 좀 아이디어 제시를 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신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것만 보고서도 이제 다른 팀에 전달이 됐을 때 게임이 좀 만들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문서만 보고서도 전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게 될 팀원들에게 한마디! 일단 정말 좋은 분들이셨으면 좋겠고, 초반에는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의 신입이니까 귀엽게 잘 봐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3개월 뒤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3개월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적응 잘했을 거라고 믿고 팀에서도 한 사람의 몫을 다 할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업물 만들어보자. 파이팅. 인터뷰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를 위한 멘트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유 X 스마일게이트.